안녕하십니까, 밭의 주인입니다. 메르바살라말로 오늘은 기타 강좌 영상 아니고요, 오랜만에 이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밭길이 이렇게 광고 영상이면서 리뷰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따봉도 주시고 막 공개해주시고 널리 퍼트를 주셔야지 박세주인 수명이 늘어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노? 그래서 바로 아무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떨린데 아무튼 텐션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 리뷰는요, 바로 요겁니다. 벤티볼리오사 정엽 시그니처 1114 VS 모델입니다. 받자마자 든 생각은 바디가 상당히 작다, 그리고 바디 이게 피니쉬라 그러죠? 어우, 상당히 무광하다 정도였습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요, 제가 메인으로 쓰던 통기타 색상과 되게 비슷하죠? 큰 차이는 제 거는 유광, 요거는 무광, 똑같은 광입니다. 암튼 이 기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그래왔듯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티볼리오사에서 나온 정엽 시그니처 기타 1114 VS 기타입니다. 신품 기타 기준으로 뮤지션마켓 현재 43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악기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첨부 드릴 거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꼭 그 링크에서 구매하셔야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개이득 보시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먼 스프러스 정말 많이 사용되는 목재죠. 이게 이제 솔리드로 들어가 있어요. 솔리드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탑 솔리드는 정말 기타 사운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핑거보드죠. 이게 지판 블랙 리치 라이트를 사용해가지고 에보니와 동일한, 에보니는 이제 목재인데요, 그거랑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홀 X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 기타 처음 들자마자 상당히 가볍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에어홀 X 브레이싱을 통해서 바디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하지만 내구성은 탄탄하게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에어홀 X 브레이싱 덕분입니다. 자, 우리 튜닝할 때 이렇게 돌리는 헤드머신 있죠? 이게 이제 빈티지 스타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21대 1로 정교한 조율이 가능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품 사양 스펙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건 이거 딱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상판 옆에 뭐라 써있습니까? Solid German Spruce. 발음 좋죠? 이 솔리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탑에다가 이렇게 솔리드를 탑재했다, 정말 사운드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들도 있고 안 드린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스펙지 보시면서 다른 악기와 비교할 때는 이거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머신 보시면요, 이건 이제 정엽님 시그니처 헤드머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아이가 뭐지? 라고 했던데 알고 보니까 J였어요 정엽의 J겠죠? 사실 아이라 라고 우겨도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요 직접 구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기타를 받았을 때 바디가 상당히 가볍고요, 되게 작아가지고 제가 쓰던 통기타보다는 확실히 작을 거란 말이지.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발의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죠? 저도 보니까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난데 상당히 어마어마해. 자, 이거 보실게요. 자, 제가 이 기타 들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들으면은 이렇다고. 요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초등학생 저학년들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한번 살짝 해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건데 먼저 좀 스트로크 연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스트로크 먼저 살짝 보여드릴게요. 셋! 다음은 이제 저 핑거링 손으로 뜯는 연주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연주의 편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바디가 작아서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이제 진짜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문구도 띄워드릴 거지만 제가 어떠한
필요한 소리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이크 녹음된 거 그냥 바로 들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륨 정도만 키운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녹음할 때 다 이런 사운드가 아닙니다. 환경 그리고 마이크의 차이, 녹음 방식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샘플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녹음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땀이 흥거네요. 열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리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기타를 리뷰한다 그래서 이 기타 꼭 사 안 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기타 사실 때 이것저것 보시면서 야, 박세주인님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괜찮으시면 후보로 넣어두시라는 거야. 후보. 근데 그 와중에 사운드는 사실 잘 모르겠고 가격대만 맞는데 좀 이렇게 좀 작은 바디에 좀 이런 매트한 색상, 무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팬이야, 정엽님 팬이야, 그러면은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요 기타 지르셔야죠. 여러분들의 고민은요 배송을 늦출 뿐입니다. 저는 이 벤티볼리오사 이렇게 헤드머신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상당히 뭔가 고급져 보여. 이게 빈티지 스타일,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도 제가 장범준님 시그니처 기타였나?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넥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뚝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혹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넥의 안전을 위해 꺾여서 이게 헤드가 부서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기타 새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를 위해, 내구성을 위해 이런 섬세함, 디테일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메인 통기타처럼 이런 어두운 재질, 이게 뭐 썬버스트라고 하나요? 아무튼 타바코버스트? 아무튼 이런 색상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뮤션 마켓 측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 악기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 기타를 모시고 있는 긱백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긱백입니다. 받았을 때 되게 초록색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쵸? 제 수납 공간은요 여기 앞에 넣을 수 있는 제그만한 거 하나, 그리고 메인으로 담을 수 있는 큰 거 하나, 그쵸? 그리고 여기 또 헤드 쪽에 이렇게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노트, 앞에는 뭐 지갑, 여기에는 뭐 기타 줄이라든지 뭐 그런 액세서리 등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렇게 폼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더 기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요. 아래에는 이게 충격 방지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이렇게 던지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살짝 쿵 떨어뜨리셨을 때 우리 소중한 기타들을 조금이나마 더 잘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뒤로 멜 수 있는 가방끈, 옆으로 들 수 있는 여기 또 그 끈 존재하고요. 여기 넥 보시면은요 여기 또 여기 벤티볼리아 가방 참 잘 만들어. 넥을 잡아주는 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기타 갑자기 이렇게 쓱 쓰러졌어. 그럼 사실상 헤드에 충격이 가해져서 헤드가 부러졌어요. 답도 없다고. 근데 여기 잡아줘가지고 떨어져도 탕 아이고 편한 이런 느낌으로, 그쵸? 있는 건데 이거 있다 그래서 기타 던져도 안 부서집니다 이건 아닙니다. 혹시나 발생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서 조금이나마 약간 보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푹신푹신하고요. 케이스 자체도 전체적으로 막 완전히 그냥 천쪼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그런 기백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초록색이어가지고 대부분 뭐 검은색, 뭐 갈색 이런 게 좀 많은데 상당히 친환경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되게 기백 잘 나오니까요. 기백 너무 싸
싸구려라가지고 새거 하나 사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백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정엽 시그니처 1114 VS 기타는요 우리 뮤지션 마켓 사이트 기준으로 현재 43만 5천원에 신품 악기입니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요 사실 때 고정댓글과 설명란을 보시면요 이 악기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요 43만 5천원이 아닐 거예요. 좀 더 할인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진짜 들어가서 그 차이 보시면은 진짜 무시 못할 가격입니다. 무조건 사실 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좀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요 아 다시 또 저 링크가 유효한가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션 마켓 앰버서더로 활동하면서 이 링크를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 악기뿐만이 아니더라도 뮤지션 마켓에서 사시는 악기를요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분들은요 저한테 뭐 DM 주셔도 되고 댓글 주셔도 됩니다. 링크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인받아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촬영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앞으로도 박세준이 정말 열심히 할 거지만 이런 리뷰 영상 광고 영상도 적당히 올려야 돼요. 그래야 박세준이 수명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제 광고 영상이자 리뷰 영상이자 그냥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모든 박독자 여러분들 그냥 어쩌다가 흘러들어와서 보신 분들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리뷰 영상 말고도 강좌, 연주 등등 영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오라서